누구니? 유빈인데요? 유빈이가 누군데? 저요. 근데? 아빠 찾으러 왔는데요? 몇 동 몇 호인데? 그건 잘 모르고요. 아무튼 잘못 찾아온 건 확실하네. 여긴 나 혼자 살거든. 갑니다. 저기 앞으로 내가 어딜 가든 어디 간다고 말하고 다닐게요.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준서 씨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요. 지금 이거 사랑한다는 거죠? 따라 들어왔어야지. 손지연 씨? 이 꼬마아이가 손지연 씨 아들이라는데 우리 아파트에는 손지연 씨가 딱 두 분이거든요. 아저씨랑 아가씨. 인간아! 내가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! 아이 글쎄 내가 아닌 것 같다니까. 야, 꼬마야 너 나 알아? 안도 본다 알고 도대체 이게 몇 번째고. 아니 이걸 믿고 사는 내가 미친 여자 내가. 아니 내가 아니라니까. 꼬마야 네 엄마 이름이 뭐야? 김보영이요. 김보영? 대구 보영이? 아니면 광주 보영이? 몰라? 몰라? 이래도 몰라? 대구야 광주야! 목포 보영이가? 그동안 뭐 했니? 연락도 안 되고. 그냥 뭐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. 나 다 그만둘래. 너 유급당하면 나 학교 무슨 대미로 다니니? 엄마가 그래? 아빠 이름이 확실히 손지연이라고? 네, 일대 동창이라고. 그럼 네가 아홉 살이니? 네. 확실히 보영이가 그랬어? 아빠 이름이 손지연이라고? 네. 형이 뭐니? AB형이요. 혹시 너 왼손잡이니? 아닌데요? 그래?
양손 다 쓰는데요? 그래. 근데 아줌마가 진짜 우리 고모 맞아요? 내가 아줌마로 보이니? 그건 그렇고, 너, 니네 엄마 아빠가 여기 온 거 알아? 몰라? 몰래 온 거야? 얘도 엄마 핸드폰 번호가 뭐니? 010... 010. 그 뒤에는 몰라요. 일은 내가 타는데 왜 네가 한숨을 쉬어?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런다. 아씨, 나도 이 기억이 날 듯 말 듯 아사모사한 게 몇 개 있긴 한데. 야, 불안한데? 너 정말 몰라? 기억 안 나?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. 맞다니까! 야, 봐봐. 어? 날짜 정확하지? 생일 딱 들어맞지? 너 그날 이후로 사진 배운답시고 미국으로 뜬 거 아니야? 아, 몰라. 나 어떡해. 야, 딱 봤을 때 아, 이 새끼는 내 새끼구나 뭐 이런 느낌 안 왔어? 전혀. 인연이 이거 쌩 까는 거 봐. 아, 그럼 친자 감별하든지. 그러다 진짜 들이면? 쌩 까야지. 이제 와서 네가 아빠 노릇할 순 없잖아. 너한테 상담한 데가 미친년이다. 야, 인생 뭐 있냐? 어?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나운 데 살아. 야, 너 시승식 가려고 차도 갖고 왔어! 야, 차 갖고 왔다니까! 야, 동창들 너만 차 안 샀어! 야, 그럼 밥이라도 사! 어떻게 나 위에 뭘 하나도 안 사냐!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그 얘기하네. 입이 딱 벌어진다. 친생관계 확인하실 두 분 모분이 필요한데 애기 아빠 혹은 아빠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머리카락도 가져오셨죠? 어? 아빠 오늘 와요? 오늘 못 와. 아빠한테 저 왔다고 얘기했어요? 유빈아. 유빈이요. 유빈아. 아빠가 못 오실지도 몰라. 왜요?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게 있어. 확인도 해야 되고. 새 아빠가 점점 좋아진단 말이에요. 뭐? 엄마 보고 새 아빠랑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랑 같이 살자고 했는데 새 아빠 더 좋아져서 진짜 아빠 안 보고 싶으면 어떡해요? 아빠랑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아빠는 내 얼굴도 모르는데 일하러 갔다 올 테니까 일단
아무 데도 나가지 말고 여기 있어, 알았지? 어? 영화면 재밌는 줄만 알았는데 막내 때는 왜 그렇게 졸리기만 하든지? 지현 씨는요? 뭐가요? 아니요, 뭐 그냥 옛날 얘기요. 지현 씨 고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대학교 때나. 그러고 보니까 지현 씨가 옛날 얘기해주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. 난 옛날이 없어요. 옛날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? 있어요. 옛날엔 내가 없었으니까. 이사 왔냐? 나와, 나와, 나와. 놀러 왔냐? 지현씨. 에? 왜요? 놀래라. 아,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아, 아니요. 그게, 그냥 누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. 아, 응. 에! 아, 저거 꼭 저렇게 둬야 돼요?